누구나 한 번쯤은 이웃사람 염탐합니다. 제작 테이블에서 만들고 있는 게 총은 아닌지, 테이블 위에 구부르고 있는 게 총알은 아닌지 확인하죠. 이사갈 동네를 미리 둘러보면서 이웃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 미리 파악하는 건 삶의 지혜입니다. 채팅창이 조금 시끄럽게 떠들었다고 샷건 들고 찾아오는 이웃이 있거든요. 층간소음에 찌든 이웃들은 채팅소음에도 민감해서 기회가 오면 죽을 때까지 총을 쏴야 됩니다. 지금 저는 크라이오4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글로벌 PVP 서버를 말하고 있죠. 아주 예전에 제 인생에 게임 말고 아무것도 없을 때 크라이오4는 저에게 큰 위안을 줬습니다. 인생에 게임만 있어도 된다는 걸 알게 해줬죠. 옆집 대문 앞에 폭탄 설치하고 집주인이 오기 전에 상자 털어먹는 것이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PVP 서버가 초기화되면서 그때 그 감동을 다시 맛보고 싶었어요. 플레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같은 감동을 느끼고 싶은 시청자들이 모여 서로 도우며 마을을 멋지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묻길래 저는 총 맞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광물 채광은 어디서 하냐고 묻길래 총 맞는다고 했어요. 제가 뉴비에게 가르쳐 준 건 하나입니다. 옆집 사람들이 총 쏠 줄 안다는 것. 글로벌 PVP 서버는 예전에 했던 아시아 PVP 서버와 완전히 달랐어요. 여긴 걸어다니는 모든 걸 조집니다. 집에서 잘 안 나오는 유저도 억지로 그 잡아내서 잡아요. 열심히 벽을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웬 약해 보이는 유저가 제 앞을 지나가더군요. 마침 저는 샷건이 있었고 킬을 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그를 쫓았습니다. 짜릿하게 사냥 후 가방을 뒤지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게 함정이라는 걸 눈치챘죠. 서버를 지배하는 길드는 총 4개로 나토, AAA, SSS, CMB입니다. 트리플A는 러시아 길드며 생각보다 조용하게 전쟁합니다. 트리플S는 중국인과 러시아인이 주축이 된 신비한 길드입니다. PVP 서버에서 둘은 원래 앙숙관계로 중국 쪽 핵쟁이와 러시아 쪽 핵쟁이가 각 길드의 핵심이었죠. 지금은 온라인 유저가 적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공존하게 된 특이한 경우에요. 나토, 영어 할 줄 아는 러시아 길드입니다. 반러시아 기구인 나토 이름으로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요. 이들은 전통 러시아 길드를 계승하여 무차별하게 공격합니다. 길드 가치관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하죠. 우리는 너의 땅을 뺏고 너의 아이들을 노예로 만들 것이며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박살낼 것이다. CMB 독일,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구성됐습니다. 유일하게 총보다 말을 먼저 하는 길드로 서버 1이 나토와 비빌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말한 4대 길드는 우리가 누군지도 몰랐고 신경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베트남 이웃과 소소하게 총질 주고받는 변방 길드였어요. 거대 길드가 갑자기 우리 길드, 즉 덕스 길드를 주목한 이유는 길드 멤버가 짧은 시간에 갑자기 늘어나면서 길드 순위가 단숨에 5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뭘 하는지 부계정으로 정찰했고 길드원이 탐험할 때마다 나타나서 아주 작살내놨어요. 정찰 캐릭터를 어디 나무 뒤에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밖을 나갈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나토놈들이 특히나 집요하게 공격 왔는데 그들의 주무기는 머신 나강 라이플이었습니다. 덕스 길드도 테크 속도가 빨라 미래 무기로 맞대응 가능했어요. 나무 석궁 같은 걸로. 서버 오픈 둘째 날까지만 해도 석궁은 미래 무기였습니다. 나무 캐는 베트남 친구를 겁먹게 할 정도였고 강력한 도끼 들고 오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며 화살 8발이면 티셔츠 갑옷 입은 유저도 킬 가능했어요. 어쨌든 석궁이 문화재 아이템이라는 걸 깨달은 뒤로 모신나간 소총을 띄워놓는 권총을 만들었어요. 나토는 이제 머신건을 들고 왔고요. 나갈 때마다 총알바지가 될 수 없어 일단 외교를 했습니다. 그들의 전투화를 닦아주며 낄 수 있는 알람방구는 다 끼었어요. 며칠의 시간을 확보해 성장한 뒤 그들의 뒤통수를 칠 생각이었죠. 하지만 나토는 생각보다 심플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다 죽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외계인 기술 가진 나토에게 데미지를 주려면 다른 방식의 공격이 필요한데 고민하고 있는 그때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나토한테 선전포고 걸었어요. 곧바로 미안하다고 채팅 친 다음 선전포고를 철회했습니다. 근데 손가락이 미끌거려 또 선전포고 했어요. 나토 길드장은 미안해할 필요 없다며 저의 손가락을 몸에서 떼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키보드 위에 놔뒀던 버터가 녹는 바람에 다시 공격 선언됐어요. 선전포고하면 적 길드 모든 멤버에게 빨간 팝업이 뜹니다. 저는 그걸 무한반복했어요. 딜레이가 없는 선전포고 알림창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나토는 저를 찌질한 겁쟁이 찐다 취급했지만 관심 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실만 이야기했거든요. 게임은 안하고 틈만 나면 팝업창을 보내 한 번은 나토 길드장이 또 시작이냐고 푸념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난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화가 단단히
승진한 나토는 나토 동맹길드까지 덕스길드에 선전포고하게 만들었어요. 덕스길드장의 외교 실력을 말없이 지켜보던 길드원들은 곧 쳐들어올 나토의 공격을 대비해서 급하게 무언가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데킬라. 마지막 가는 길 술 한 잔씩 하자며 그들은 양조장을 돌렸고 짧았지만 즐거웠다고 저한테 술잔을 건네줬어요. 하지만 나토는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발생한 작은 길드와의 소규모 국지전에 바빠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쳐들어가기로 했어요. 평화적으로 횃불 시위하러 갔습니다. 어차피 데킬라 마시고 다들 상태 이상 걸려 눈에 뵈는 것도 없어요. 밖을 나왔지만 나토 베이스의 위치를 몰랐던 우리는 우연히 CMB 길드를 찾게 됩니다. CMB는 두 번째로 큰 길드며 앞서 설명한 대로 총보다 말을 먼저 하는 길드입니다. 초병으로 보이는 군인에게 덕스 길드 대표로서 질문했어요. 빵과 물이 있냐고. 나토 길드와 전쟁 후 삶이 피폐해진 길드원들이 나를 매달 생각밖에 안 했기 때문에 빵으로 그들의 화를 가라앉혀야 했어요. CMB는 훈련된 길드답게 갑자기 360도로 우리를 포위했고 주머니에 총이 없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횃불 말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걸 본 군인들은 이번 식사가 이들의 마지막 만찬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고급 음식과 음료를 대접해줬습니다. 몇몇 CMB는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 못했지만 CMB의 고위급 간부는 고개를 끄덕이는 뒤 나토의 본진 위치를 가르쳐줬어요. CMB의 한 멤버가 우리 이제 나토한테 다 죽는 거냐며 두려워했으나 대부분의 CMB 전사들은 평화 시위하는 우리를 응원했습니다. 마침내 나토 본진에서 그들과의 대면. 횃불만 들고 있는 사람을 본 무법자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양심과 싸우느라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머뭇거리는 동안 덕스길드는 외쳤고요. 우리는 가족을 지킬 것이며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